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그 광안 7구역 그 구역 내에 와 있다고 보시면은 되고요. 여기가 7구역 네, 내인가요? 네, 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7구역과 S구역의 경계선이라고 하기 어쨌거나 7구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구역에 내에 와 있다고 보시면은 되고요. 요 앞에 보시면은 이제 고양 파츠부터 해서 네. 요 앞쪽에 뭐 리틀 오스나 뭐 주변에 조금 분위기들이 있죠. 네, 메이드 프롬. 메이드 프롬으로 해서 이런 상점들, 그런 작고 예쁜 상점들이. 옆에 뭔가 약을 조금씩 바뀌어요. 담배실도 자주 우리 오는데. 여기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하다가 중지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게 좀 단계씩. 여기가 이제 사실상 상권으로는 확장이 아주 많이 되거나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. 근데 저 봐 캐리어 끌고 온다니까. 맞아, 맞아. 캐리어 끌고 온다니까. 여기들 크게 얘기하지 거잖아. 말하니까요. 알겠어요. 맞습니다. 유명하긴 한가 봐. 네, 네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여기 보시면 리틀 오스랑 이 만두집도 유명하고요. 인터뷰 한번 해볼까? 아, 저 리틀 오스는 오빠들이 잘 생겼어요. 아, 그러네요. 아이고. 손 한번 흔들어요. 오빠 아니야. 아니야. 아이고 잘 생겼네. 이러면서. 좀 생긴 게 서울 사람 같이 생겼어. 아, 예. 근데 저 아가씨가 우리를 무슨 짐승처럼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. 뭐야 저 늑다리들은. 저보고 웃어 주는 줄 알았는데. 아, 그래.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. 뭐 네. 오늘 보고 말 건데. 아, 진짜 네. 새로운 건물들이 이렇게 신축도 네. 있고 그렇네.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. 네. 근데 지금 이 거리가 사실상 아주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뭐 전포동처럼 빡빡 쭉쭉쭉 뻗어나가고 이러기는 사실 힘듭니다. 왜냐하면 그래요? 여기 구역이거든요. 7구역. 광안 네, 7구역 내구나. 재개발 구역 내에는 네.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그러니까 지정이 아니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네. 나중에 지정이 된다면 개발 제한이 있습니다. 신축 못 올리고요. 네. 대수선도 힘들고요. 근데 그게 힘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상권이 확 변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상승합니다. 이제 평당가 가격들이 빡 상승하면서 이 일대에 가격이 상승하면 그건 곧 뭐다? 임대료의 상승입니다. 그렇네요. 예, 임대료의 상승이고 이런 젊은 인구들이 유입해서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. 그래서 이 구역들이 쫙쫙쫙 뻗어나가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.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. 네,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렇죠? 네. 이건 좀 감성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예쁘네요. 네. 너무 예뻐요. 이런 거 참 하고 싶은데 네. 아, 근데 너무 말을 빨리 해서 그래서 좀 뭐 힘이 돼 죽겠네. 좀 쉬세요. 좀 쉬세요. 아니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. 아니, 욕심쟁이. 아까 해변과 역세권을 함께 가져간다라는 그때부터 알아봤어. 욕심쟁이야. 또 별로 인테리어 안 했는데 카페예요. 아 이게 그대로 지금 유지되는데. 그런데. 지금 카페네요. 이게 전형적인 주택을 개조해서 그렇죠, 카페로 그렇죠. 만드는. 네.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저비용으로 이제 창업을 하면서 네. 크게 인테리어 손을 안 대고 그냥. 그렇네요.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행하니까.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가진 멋들을 조금 더 이제. 그 이걸 약간 하나의 문화처럼 정착시켜서 이걸 또 소비하는 인력들이 이제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료 중에서 올려드린 자료에서 쭉 끝에 보면은 아주 너무나 속상한 속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예. 그,